여기는 보성 장날입니다. 보성 장날이어서 보성에 온 김에 장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보성이요. 저는 처음 이렇게 시내 읍은 와봤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깨끗하고 청명하고 사람들도 정말 그 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삶에 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편안해 보이는 그런 인상들이 보성을 정말 매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의 장은 어떤 모습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나들이를 나와봅니다. 뭐 여느 시골 장터와 비슷하는데 또 보성만의 그런 또 특이한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장날에 다 나오셨네요. 와 진짜 장날 시골 장 하면은 우리 할머니들 예. 김진아 가수님의 시골 장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시골 장터. 아, 여기 이렇게 천장에 차각막을 쳐놓고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도 하고 아주 좋아 그럼 마늘 햇마늘이 나온 것 같네요. 햇마늘 아 햇마늘 좋죠. 옥수수 판매하시는 우리 할머니 옥수수 자랑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인삼이 아주 통통한 인삼이 있네요. 저쪽에는 수산물이고 이쪽에는 농산물. 와 수박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만원 드릴게요. 맛있어요. 이 큰 게 2만원이요? 네. 와 세상에 너무 저렴한데요. 들고 갈 수가 없네요. 와, 차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차 있어야 돼. 예, 들고 갈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와, 이게 2만 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렴하죠? 아, 여름에는 또 이거 우뭇가사리, 우뭇. 찐빵이 왔어요, 찐빵. 아이고, 파리 한 마리가. 사장님이 찐빵 어떻게 해요? 3개 2,000. 3개 2,000원? 이쁜 거로 골라서. 다 이쁘네요. 다 이쁘요? 네. 3개 주세요. 3개 주세요. 네, 혼자 먹기는 충분하겠죠? 그지? 우리 사장님 또 이쁜 거로 준다네. 나 산모도 아닌데. 그냥 아무거나 줘도 돼요. 기왕이면 이쁜 거 주세요. 기왕이면 이쁜 거. 이 보성 장터의 사장님의 이 후한 인심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젓갈. 여기는 밑반찬, 장아찌 종류고요. 시골 장터는 언제나 좋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고추 어떻게 해요? 3,000원? 네. 네, 한 주세요. 보성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장을 보는 볼 거라는 거는 또 상상도 못 했네요. 광주 사람이 보성에 와서 장을 보고 갑니다. 이게 좋았어요? 네. 보성 장이라고 해서 구경 왔어요. 여기 집이 어디 있는데? 광주.
서비스도 이렇게 주시고, 아, 예. 보성의 인심이 너무 후하고, 보성 사람들은 정말 광주 사람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예, 정말 포근하고 편안한 인상, 진짜, 예, 너무 좋습니다. 힐링하기는 딱 좋은 그런 도시예요, 이 보성이. 군에 속한데 정말 좋습니다. 과일이 정말 싱싱하네요. 천도복숭아, 자두. 와, 자두. 이거는 살구. 여기는 닭튀김이 있습니다. 닭튀김. 이거 닭 한 마리 얼마예요? 7,000원이네요. 7,000원. 한 마리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와, 붕어빵도, 잉어빵도 팔고 있네요. 와, 잉어빵. 여기는 과일, 여기는 곡물, 여기는 이제 신발. 와, 저는 이제 대충 장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성으로 놀러 오세요. 보성 마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